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연 분갈이 할게요. 수연이 이렇게 분이 너무 적어서 여기다가 분갈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재활용 토를 조금 넣을게요. 또 화상이 입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하루는 햇빛에 갖다 놓고 싶어서 한 줄 쫙 내다놨더니 다 화상이 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분이 적어서 잔뿌리는 다 끌어내고 심는 게더 빨리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거 사다 심었는데 꽤나 크네요. 그렇죠. 뿌리가 좋고 이게 제가 비다 맞힌 거예요. 비만 이번에 하루 종일 비 맞은 거. 화분이 이거 안 맞네요. 예쁘지가 않네요. 저도 겨울에는 진짜 도자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응시.
이렇게 해놓고. 몸에 살짝 당기고. 된 것 같아요. 우선 썰어 뜯고 됐습니다. 싹 쓸고 이거 화상 입어서 이렇게 까무틱틱해졌어요. 화상 입은 거예요. 화상 약간 입은 것 같아. 예쁘죠? 화분이 좀 그런데, 그럭저럭 그냥 봐주면 하네요. 그래도 좀 화분에서 막 그냥 그런 것보단 조금 낫겠죠? 자, 이건 다 심어갖고, 이렇게 놓고,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듬 심게 해놓은 거. 짜잔. 모듬 심기 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 다 포트 다 차지하고 화분 다 하나에 하나씩 다 차지했던 것을, 아 이거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다 한 데다 갖다가 심어 놨어요. 한 10개를 비운 것 같아요. 화분 잘했죠. 이러면은 겨울에는 이제 자리 좀 덜 차지해야겠죠. 이거 여기다가 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예뻐요. 이 퍼플 딜라이트, 이거는 연화바이설 이렇게 여기도 연화바이설 있고, 아메치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름에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지갖고 지금 속잎만 남았네요. 그러면 뭐, 이거 이름도 모르는 거, 이거 선인장 종류. 선인장. 이거 작년 봄에 살아서 심었을 때 꽃이 피었었는데, 금년에도 필려나요? 피겠죠? 응?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늘 그만할까요? 오늘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